재밌을까요? 네. 저도 동호회 가입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뭘 할지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동호회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으면 정말 한번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게 흔하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는 동호회라고 하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 드릴 악기 동호회를 만나기 전에 먼저 소리만으로 이 악기를 아는지 대전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악기로 연주된 것 같으세요, 혹시? 몰라요. 플로? 플로? 네. 피리나 단소 같은 옛날 악기로 소리가 나는데요? 예, 알수 있을 것 아신다고요? 예. 제가 접하고 있는 악기랑 똑같은 소리네요. 네. 무슨 악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지금 보여주신다고요? 정말 이 소리 맞네요. 이게 바로 팬플룻입니다. 즐거움을 연주하는 사람들, 동호회 팬트라움을 소개합니다. 심금을 울리는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악기 팬플룻. 하지만 국내에선 그리 대중적인 악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팬플룻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바로 대전의 팬플룻 동호회 팬트라움입니다. 저희는 이 바람의 소리, 팬플룻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동호회입니다. 이게 바로 대금하고 단소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소리도 비슷한가요? 아,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바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남미에 이제 인디언 복장 하시고 네네. 부르는 악기하고 좀 비슷한 것 아, 예,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맞아요. 축제장 가면 이렇게 인디언 복장하고 연주하시는 분들 본적 있어요. 이 악기가 팬플루트였군요. 원래는 어느 나라가 기원이다라는 걸알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되고 아주 고대적인 원시적인 악기입니다. 특히 이 루마니아 지방에서 이 팬플룻을 예전부터 많이 연주하고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곡 많이 들어봤던 곡인데요. 네, 팬플룻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곡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참 낯선 악기인데, 다들 어떻게 팬플루트를 만나셨을까요? 단원들 대부분이 우연한 기회에 팬플룻 연주를 듣고 그 소리에 한눈에 반해서 팬트라움에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그만큼 소리가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겠죠? 나는 나비. 자, 준비하시고 바로 들어가니까 아셨죠? 자, 그럼 준비합니다. 자, 준비, 큐! 팬플루트가 구슬픈 음색이라 잔잔한 연주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연주도 새롭네요. 그럼요. 이 입술의 위치와 모양으로 다양한 음을 낼수 있는데요.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도 음역대가 다르다고 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 이건 크기가 제법 크네요. 이 악기는 베이스 악기입니다. 네, 이 악기는 테너입니다. 이 악기는 엘토형 악기입니다. 생김새는 비슷비슷한데 소리가 확연히 달라요. 네, 이 소리의 차이는 바로 관의 길이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관이 길이가 길면 낮고 깊은 음역이 나오고 짧아질수록 가늘고 높은 음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팬플루트 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런 매력 덕분인지 팬트라움 단원 모두가 팬플루트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요? 예. 전주에서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모임의 회원분들이 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딸이 엄마는 음치고 박진데 엄마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선택을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이게 이 소리가 이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이게 불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2009년 팸플릿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동호회 팬트라움. 대부분 직장인들로 이루어져서 연습할 시간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모였다면 즐거운 화음을 풀어내는데요. 이 즐거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봉사 공연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 공연까지요? 오, 멋진 분들이네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좀 쉴게요. 좀, 네, 앉아서 좀 쉬세요, 이제. 긴 연습이 끝나고 꿀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새소리가 나네요? 새소리가 아니고요. 단장님의 팬플룻 소리입니다. 오, 아 진짜 새가 지저귀고 있다고 해도 믿겠어요. 새소리 아니에요? 아, 네. 새소리 같죠. 네, 팬플룻 할 수 있는 개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개인기를 보여드리려는데요. 뭐가 등장할까요? 자, 과자 아니에요? 바로 과자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과자로요? 네. 안 보셨죠? 그럼요. 보여드릴까요? 자. 오. 아 진짜 과자로 소리 내는 거예요? 네, 휘파람 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저기 하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저는 비슷하게 저도. 연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 가방. 에이, 연습 오래 하신다더니 다들 벌써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일정 소화하러 갑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공연하러 갑니다. 아, 무슨 공연이요? 아, 오늘 저희가 대전 시내에서 팸플 음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함께 공연하러 갑니다. 오늘 팬트라움의 공연이 진행될 무대는 은행동의 한 상설 공연장인데요. 음향기기 세팅부터 체크까지 무대 준비는 모두 단원들의 몫입니다. 오, 척척 해내시는 게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훌륭 뮤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무대가 시작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아름다운 선율 만들어가는 이들의 하모니에 사람들은 흠뻑 빠집니다.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자, 그리고 이런 무대를 나서는 것이 본인의 삶 속에서도 큰 도전이 되고요.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를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팬플룻 공연 처음 봤는데요. 아, 악기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 때마다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연주들이 좀 좋아지고 그런데 보람 느끼고 그래요. 네. 이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같이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자축의 의미로 푸짐한 갑상수여식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공연들 잘하셨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건배! 이번엔 병으로도? 와, 못 보는 게 없으시네요. 자, 단장님의 개인기에 이어서 이번엔 이 즐거운 순간을 팬플루스로 표현해보겠다고 즉석 연주를 펼쳐주시네요. 흥 제대로 돋궈주시는데요. 이렇게 함께하는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이게 또 동호회의 매력이죠. 아름다운 화음 만나요. 감미롭고 매력적인 선율의 팬플룻,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물해 주는데요. 앞으로도 팬트라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팬플룻을 함께 연주하는 동호회를 만나봤는데 네. 이 음색 자체가 워낙 아름답고 부드러운 악기여서 그런지 연주하시는 분들 표정도 참 밝고 좋았어요. 네, 네 저도 보다 보니까 이 팬플룻에 관심이 생기는데 이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팬플룻 동호회 펜트라움의 최기호 단장 서현숙 단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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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팬플룻 파이프 악기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역사가 네. 오래된 악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다지 이제 대중적이지는 않거든요. 먼저 최규 단장님 어떻게 이 악기를 만나게 되셨는지 뭐 혹시 관악기 쪽 전공을 하셨나요? 네, 아니, 저는 이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컴퓨터 쪽입니다. 컴퓨터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이제 생일 선물로 악기를 받았었는데 네. 저희 형님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악기를 좀 닦아주면서 불다 보니까 소리가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잔이은 쇼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바로 이 악기를 연주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팬플룻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 네. 옆에는 또 올해로 팬플룻을 본 지 이제 7년째가 되신다는 서현숙 단원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네. 이 팬플룻이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에는 악기도 작고, 또, 보통 악기처럼 불면 되는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만만히 생각하셨군요. 네, 만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반에서 나오는 소리학은 정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흥미를 잃고 그만두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실력도 많이 늘고요. 단장님 덕분으로 진짜 네. 여기까지 오랜 동안 해서 실력이 많이 늘고요. 네. 단체들하고 같이 봉사 연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소리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요? 이 악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악기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원시적인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 자연과 더 가까운 네.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다. 가까운 소리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도 네. 참 잘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듣는 사람들한테도 힐링이 되는 그런 네. 아주 감성적인 악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장점이 있다 하면은 이제 악기가 보시다시피 이제 휴대하기가 좀 그렇죠. 편하잖아요. 크지가 않으니까. 네. 네. 산이나 바다나 어디든지 가져가서 바로 꺼내서 연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폐활량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 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네. 또 이 좀 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악기도 배우고 네.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네요. 네. 이 펜트라움 동호회 활동을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이제 무대에 서시잖아요. 서현숙 단원님 활동하시면서 삶에 좀 변화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단원들끼리 서로 좋은 소리를 내려고 서로 논의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친목이 도모가 돼서 서로 사이가 좋아졌고요. 그런 시간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두 활력소가 되어가지고 진짜 제 삶에 진짜 활력소의 원천인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어느 분보다도 오늘 함께 자리해준 최규 단장님이 팬플룻 하면서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향인 건가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직장 생활 하면서 틈틈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뭐 많이 바빠졌어요. 네, 근데 이 팬플룻을 통해서 많이 활력도 얻고 힐링도 얻고 우리 팬트라운 회원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와이프도 네. 바로 이 팬플룻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 팬플룻 통해서 만나서 네네네. 결혼하셨다고요? 네네. 오, 그렇군요. 네. 같은 취미 활동으로 만나셔서 금슬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집에서도 같이 합주를 하세요? 네, 집에서도 합주도 하고요. 그리고 오. 제가 어디 연주 나가잖아요. 그럼 네네. 제 매니저로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 그 방송 보시면서 이 매력적이라는 팬플룻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배워야 할지 안내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대전 시민대학에서 바로 이 팬플룻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된 시민대학에서 오셔서 이 팬플룻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네. 저랑 같이 네, 꾸준히 하시고 펜트라움도 같이 활동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펜트라움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뭐 대전 시민 천문대라든지 뭐 네네. 아니면은 이 좀 대전 원도심에서도 네,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매력적인 펜플룻 뭐 예린 씨 어때요? 함께 해 보니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 많죠. 그런데 저는 또 네. 고민인 게 말이죠. 이 펜플룻 하시는 분을 보면 펜플룻 하고 싶고 공예하시는 분을 보면 또 공예하고 싶고 이게 또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네. 단장님께서 펜플룻 공연을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외로운 양치기라는 곡입니다. 펜플룻의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네, 영화 킬빌에 잠깐 이렇게 나왔던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가진 악기 펜플룻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네.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TVU 다정다감 내일은요. 공주 자연 미술 비엔날레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네. 자연의 향연 같이 봐요. 네. 자, 끝으로 최규 단장의 펜플룻 연주 함께하면서 다정다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